와. 근데 호랑이는 솔직히 존나 약한 애랑 싸우는 거라 그냥 지그시 눌러버리는 거고, 얘는 물소는 좀 달려들잖아. 좀센 애잖아, 얘는. 뿔로 달려드는데, 사자 위빙 치는 거 보이냐? 위빙. 위빙 지린다. 얘는 그냥 쫄아가지고, 재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얘는 막 달려오잖아. 야. 여기 나온 코끼리가 얘 아니잖아. 코끼리 시체 몰래 와가지고 하이에나처럼 물어 뜯는 거잖아. 이건 그냥, 코끼리 시체가 있네? 번역. 지나가던 길 호랑이가 쓰러져 있는 코끼리를 보고 고기를 채취해 가는 모습이다. 은근슬쩍 다른 코끼리 이렇게 연동해가지고, 뭐야, 점프. 점프 뭐야? 뒤질라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게 여러분들, 어딜 봐서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무슨 어거지로 이렇게 인정? 여기다가 호랑이 팔 넣는 거 이거 뭐야? 진짜, 어? 어거지로 이거. 이거 진짜 어거지예요. 나 어렸을 때 나는 아무리 봐도 토끼인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끼를 닮았네? 그 다음에 일본은 해마를 닮았네? 그리고 나 그렇게 살고 있었어, 유치원 때. 근데 내가 초등학교 때딱 입학했다, 초등학교? 근데 우리나라는 호랑이를 닮았죠? 하면서. 응? 나뭔 소리 쟤서. 우리나라 뭐 닮았어? 했어. 토끼요! 자, 그래. 여기 팔을 씨발 여기다 우겨넣어가지고, 야.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 우리나라는 토끼도 호랑이도 아니었다. 잘 보세요. 사자예요. 이 갈기예요. 예. 오케이? 이게 어딜 가서 호랑입니까? 예, 갈기예요. 예. 1460년부터 불려왔으며 사자였어요, 우리나라는. 자, 여러분들. 이 호랑이가 백수의 왕이다. 근데 그냥 백수의 왕 하면 상황이라고 사자거든요. 인정하면 상황 끝나잖아. 형왜 인정 안 해? 왜 백수의 왕이 사자인지 알아요? 마시는 건그 가요? 여러분들 정말로 잘못된 그게 있어요. 막 여러분들이 백수의 왕 정말 호랑이가 짜 왕이다 그립구네. 이러면서 라이트 그립 그려놨네. 무슨 뭐 호랑이가 점프를 하네, 코끼리를 잡아먹었네, 누구를 뭐 싸웠네, 사자랑 싸워서 이겼네, 이런 증거들을 자꾸 제시하는데 이게 아주 형 나도 사자 길 가다 만나면 아주 두드려 좋지 필수 못한, 있을 것 같아.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퍼거슨이 호날두보다 축구 잘해요? 그래서 아니, 여러분들, 한국이 없어져야 한다는 유비가 얘기야. 장비보다 대한민국 싸움 기억하렴. 잘합니까? 아, 유비가 장비, 관우, 조자룡보다 싸움 잘합니까? 예. 백수의 왕은 우리들의 식인 왕은 랭크 1위 한이야 무슨 따위로 소리야?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응? 유비 싼검 그치 쓴다고? 왕은 우린데. 어디 삼국지 게임 같은 거 들이대면서 또 추잡스럽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유비가 싼검 쓰면 장비 이길 수 있어요? 유비가 싼검 쓰는데 어쩌라고요? 유비가 싼검 아니 쓰면은 근데 아까 그래, 노래하는 호랑이는 좋게 소리보다 봐줘서 장난하는 여포예요. 반전에서 오케이? 반박하는 반전 소리 머리 호랑이는 잘 돌아오는 봐줘야 거 너무 여포예요. 왜? 아름답다. 뭐냐? 잘 싸워. 근데 찐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잘 봐줘야 여포야. 그러니까 잘 만삼국지원호 싸워. 채널에서 팬츠의 근데 5개월 이제 이내를 너무 안내해주기. 독고다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독고다이야 그냥. 팩트로 일단 발려줘라. 호랑이는 일단 무리 생활을 거부합니다. 독고다이 특징. 지 혼자 존나 고독해. 그러면서 지 혼자 세상의 모든 짊어지면서 한마디로 뭐다? 그냥 동네 깡패다. 동네 깡패. 동네 깡패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감히 사자 근처도 올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왕이 될 자격은 패배 아이콘이다. 이런 식인 랭크 1단 1위. 이뭔 아리아 소리야? 행동. 살인자야. 식인 랭크 1위. 뭔 소리야? 연쇄 살인범.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왕이 될 자격이 아닙니다. 예.
436명 사례? 이게 자랑입니까? 예. 뭐 그런 말 있잖아. 한 명 죽이면 살인자인데 수백만 명 죽이면 영웅이라고. 뭐 그런 거예요? 예. 호랑이 그래서 436명 죽여서 뭐 왕이라는 거예요? 백수의 왕이라는 거예요? 살인 연쇄 살인마예요. 예. 자, 사자는 딱 사람이잖아. 놓아줘라. 딱 이제 암컷 사자들이 딱 이제 수컷이 와서 가만히 놓아줘 하면서 딱 왕의 위엄. 근데 호랑이 이 새끼들은 그냥 조용히 수풀에서 고양이 마냥 씨발 뒤 덮치려고 죽여버리려고 살금살금 걷다가 그냥 씨발 점프해서 사람 그냥 죽여버리고 이게 무슨 조알이잖아. 모든 모든 동물들이 조알이잖아. 호랑이한테 조알일 것 같아요? 아무리 호랑이가 알통이 크고 힘이 세고 아무리 전투력이 높아도 조알이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제 1위가 호랑이에요. 2위가 표범입니다. 그다음 3위가 구스타프고 4위도 호랑이에요. 호랑이가 3명이에요. 이 새끼는 연쇄 살인범이야. 호랑이 또 있어. 호랑이 4명이에요. 이 호랑이 새끼들 이거 안 되겠네. 이 새끼들 미친 새끼들이야. 살인범이야, 살인범. 살인범이야. 수사자 특 죽이는 것밖에 몰라 애들은. 차보사자. 뭐냐? 얘들은 숫사자인데 갈기가 없어요. 한마디로 뭐다? 사자이기를 포기한 놈들이다. 예. 뭡니까? 아니 숫사자인데 갈기가 없어. 뭔 소리냐? 사자이기를 포기한 놈들이다. 사자이기를 포기한 놈들이 한 행동이 뭐다? 135명 사례. 그 인간이기를 포기한 개만도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종족이에요. 예. 한마디로 사자의 수치다. 갈기도 없는 놈들. 호랑이가 존나 무섭게 달려왔던 짜레 진진 놀래서 도망간 거임. 존나기 수준. 뒤에 뒤에 돼지죠? 뒤에 돼지였죠? 예. 존나기 수준. 맨날 지가 몰래 뒤로 덮치는 비열한 짓 하고 다니다가 지가 당하게 생기니까 존나 화들짝 놀랐죠? 인간미? 와 이렇게 격렬한 인간미도 있냐? 이렇게 격렬한 이렇게 격렬한 인간미도 있냐?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 본인보다 체급이 훨씬 큰데도 쫄지 않고 다 달려드는 자세. 근데 르그 존나기는 뒤에서 돼지가 나왔는데 돼지한테 도망가는 수준. 야 본인보다 훨씬 몇 체급 위에 있는 상대한테도 그냥 도전하는 수준. 그 돼지한테 도망간 거 이상 있으면 갖고 오세요. 예, 그거보다 추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앙 기분 좋아. 앙 기분 좋아. 앙 오이실.